이름이 뭐예요? 양선생. 양선생? 기라이였던 애인데 이렇게 지금 안에다 키우시는 거예요? 언제부터 지금 키우던 애예요? 저는 새끼 버려진 거. 1년 됐어요, 1년 됐어요? 요 앞에 있던 거 그냥 밥 주고 그랬더니 안 나가요. 목이 왜 이래요? 목에 지금 뭐 몰라요. 상처가 나갔다가 네. 어떤 사람이 그냥 담배꼴로 지친 것 같아. 아니요, 고양이를 왜 지치나 몰라. 언제 그런 거예요? 어제. 어제요? 어제 나갔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저렇게 돼 있더라고. 아이고, 이렇게 외출량이로 지금 이렇게 또 키우셨나 봐요? 그냥 자유롭게 키워요. 왔다 갔다 지금 네, 하니까. 네. 근데 이게 사람 손 타니까 또 누가 이렇게 여기다 담배빵. 담배불로 치신 거예요? 담배불, 그러니까 자국이 네. 진짜 뭐 담배불 같은 걸로 치신 것 같네요. 네, 그거예요. 이렇게 고양이가 이렇게 다 핥혀놓으면 네. 쫙 이렇게 그게 되는데 저건 담배빵이에요. 이제 앞으로는 좀 내보내시면 안 될 것 같은데.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이제 안 내보내요. 네.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 손 탔던 애들은 네. 이렇게 사람을 가리면서 이렇게 또 다가가기도 하지만 사람한테 경계심이 없어서 이게 다가가기 때문에 사람을 얘는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. 완전 개냥이에요. 응, 그러니까 네. 외출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수의사분들도 안 좋게 얘기하거든요. 근데 이게 또 좀 이런 경우까지 생기면 앞으로는 좀 안내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알았어요. 양 선생이요? 네. 양 선생. 양 선생. 오빠, 오빠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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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순하다. 아, 아싸, 아싸, 아싸. 알았어, 알았어. 아이, 울지 마. 양 선생. 양 선생 화나지 마. 응? 왜 그래? 응? 양 선생. 근데 사람들이 얘가 되게 예쁜 얼굴이래요. 이뻐요. 길고양이 치고. 햇살 있는데 이렇게 있네. 어어, 야야, 하지 마. 왜 그래? 아이씨, 고양이 아빠야. 양 선생. 이렇게 놀아주면 한 시간도 더 놀아요. 맞아요. 고양이들은 이런 거 제일 좋아해요. 아. 응. 뭐 움직이는 거 이런 거. 밥 챙겨주신 데가 어디? 없네, 나갔네. 걔네들은 저쪽에서 이제 두 마리 있어요. 점순이랑 점백이요? 이름이? 응, 점순이 아들. 점이 있어서 그냥 점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. 여기 애들 지내기 좋은 데 같은데. 애들이 응, 애들 햇살도 그러니까 지붕이고 주로 언제 와요, 애들? 이렇게 아침에 씻을 때도 없이 와요. 안녕, 양 선생. 간다. 응? 양 선생. 선생님. 양 선생 우리 애기 때부터요. 한번 보여줘 보세요. 아유, 아이고 이쁘다. 아, 이때부터 키우신 거구나. 아이고 너무 이쁘네. 아이고. 새끼인데 쟤네들은 금방 크더라고요. 금방 커요. 집하고 이게 이쁘게 해놓으셨네.